오늘 막걸리 학교 3강의 막걸리 테이스팅 수업인데, 이 보통 테이스팅을 뭐 시음한다라고 하면 되죠. 시음하는 거. 제가 테이스팅 하기 전에 이제 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평가한, 술 평가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연구자들이 관능 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관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감의 능력들을 테이스팅하는 오감을 가지고. 근데 관능이라는 한자가, 일본, 애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한자 조어 중에서 한 가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일상에 표현할 때 관능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음한다랄지 평가한다랄지 하니까 평가한다고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영어의 친수가 아니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하면 이제 테이스팅이라고 하죠. 소믈리에에서 테이스팅을 한다. 테스트는 뭔가를 테스트, 뭐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고, 맛을 보는 건 테이스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오늘은 막걸리 테이스팅 시간이고, 막걸리 이 시음 평가 시간을 막걸리 학교 3강 강의 하게 되는데, 오늘 시음주를 6병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막걸리 맛을 인지하기 위해서 여섯 개의 술을 고른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교재를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지 이런거나 다름없는 조금 그 이 많이 궁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이 술들이 한국의 막걸리 맛을 대표하는 술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막걸리의 맛의 지형도 있어서, 그러니까 막걸리가 술이 좀 달다, 막걸리 아 시다. 또 막걸리가 너무 독하면 어떤 쓰다. 또 막걸리 이 맛들이 좀 요즘 알밤 막걸리 쓰니까 구수하다는 면을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달고 시고 알코올에 오는 쓰고 또 청량감. 청량감은 맛은 아니니까 청량감이 있고 좀 고소하고 구수한 느낌, 이것들이 지금 한국 막걸리 맛의 전체적인 분포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옴이라고 했을 때는 짠맛이랄지 매운맛은 또 통각입니다만은 짠맛이 막걸리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진짜 이상한 우리 동네에 물은 소금 염기가 있어서 좀 짭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또 그런 데도 없으니까 염기는 좀 피하라고 하죠. 피하라고 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짠맛이 이 막걸리에 들어온 술은 진짜 희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 기억 속에도 지금 떠오르는 술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달달할지 또 오래되면 시달할지 넘어가잖아. 이 두 가지 맛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간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좀 센 프리미엄 알코올 막걸리가, 요즘 막걸리가 18도짜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쓴맛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알코올에 의한 쓴맛이 할지 곡물의 어떤 그 밀도에 의해서 쓴맛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맛들을 감지할 수 있는 막걸리들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 앞에 제일 먼저 도구 막걸리가 있는데, 도구 막걸리여가지고 1955년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어떤 그 도구를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 술을 만들긴 하지만은 여기 뒤에 보면은 주소고 양주장 주소가 나와요. 표현은 주소가 나오는데 지금은 길로 이렇게 양주장 주소가 됐는데 포항시 남구 동해면 1월 로로 달 해가 뜨고 달도 뜨고 하는 동해안이라서 1월 로로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만은 이 마을 이름이 도구예요. 그래서 동해 명주에서 만든 건데 이 술을 이번 테스팅에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밀가루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크게 쌀 막걸리와 밀가루 막걸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빵 만드는 밀가루 할지 국수 만드는 밀가루로 만들면 술이 텁텁하겠죠. 그러니까 쌀로 만들면 쌀이 식혜처럼 좀 맑겠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밀 막걸리를 한번 맛을 보자 해서 두 종류를 선택했는데, 오늘 도구 막걸리하고 여기 향수가 있네요. 향수도 이 향수는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 시 있죠? 그 정지용 시인의 고향 마을에서 정지용 시인을 기려서 이 향수라는 이름을 썼는데, 우리밀 100%로 이건 만들었네요. 보통은 이제 수입밀을 가지고, 이건 수입밀로 했을 거예요. 특히 뭐 우리밀이라고 강조하지 않는 한, 네, 외국산으로 적혀졌으니까 수입밀이네요. 이 수입밀로 만든 막걸리 시절을 우리는 한 세대를 거쳤죠. 1965년부터 쌀로 술을 못 빚게 하면서 밀가루로만 밀가루
뭐 수입된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걸로 만들게 하면서 1965년부터 쌀 막걸리가 풀린 게 1990년이니까 25년가량을 밀가루 막걸리가 주도하는 세상을 살았어요. 그건 앞던 세대의 입맛일 텐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그 술을 맛봤을 때 이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탈탈하다. 텁텁하다. 지금 털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것은 가루에서 오는 그 바디감과 그 밀도 이것에서 오는 거고 또 밀가루 막걸리를 만들 때에 사용하는 밀가루 입구이 있거든요. 국이 있거든요. 그 백곡균을 쓰는 건데 이 백곡균이 셔요. 기본적인 맛이 구연산의 맛이 올라와요. 국은 쌀 입국을 썼네요. 그리고 밀가루를 주 한 70%를 쓰고 그래서 밀가루가 전체적으로는 이 술에서 11.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술은 나이서가 이게 한국 영어예요. 아니 한국 영어예요. 뭐죠? 외국에서도 나이스를 나이서라고 하나? 왜 어느 심사장에서 같이 옆에 앉아있더라고. 젊은 심사위원을 만났는데 가평에서 양조장을 하는데 그때 양조장을 준비하던 단계였어요. 이분이 무슨 양조장을 만들 거냐. 그래서 그 국도변에 있어가지고 국도양조장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한대. 그래서 아 나라 국자가 들어가니까 좀 거창해서 스케일이 크다. 진짜 그 이름으로 하려느냐. 양조장 만들고 술 만들면 나한테 한 병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도양조장으로 이름 지었네요. 이 술이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어서 지금 술술 상점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입점 시켜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름이 나이서인데 저는 나이서가 영어 원래 그 원어민이 하는 건가? 아니죠. 예. 한국식 영어인 거죠? 우리 여기 외국에서. 나이스를 나이서로 온 거야. 그러니까 사투리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영어 사투리, 아시아 사투리 쓴 거죠? 네. 아. 외국인한테 팔려고 했을까? 한국인한테 팔려. 대단히 이렇게 그 술이 맑아요. 하얀 우유보다는 밀도가 좀 약한데 우유와 식혜가 섞여 있는 정도의 건데 무감미료고요. 가평 햅쌀을 썼고요. 가평 지역 특산주를 썼는데 오늘 이걸 시음주로 선택한 이유는 스파클링인데 그래서 아주 단단하네요. 단단해서 탄산함이 강해가지고 조금 있다 술이 많이 이렇게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량감이 있는 맛을 테이스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신상인데요. 이 술을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요즘 그 청량감이 있는 게 장수 막걸리나 일반 막걸리도 다 청량감이 있죠. 막 나오면 청량감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하게 잡아가지고 스파클링 막걸리랄지 샴페인 막걸리라고 칭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르가 생겼죠. 그런 장르가 생기면서 이 탄산을 잡는 것은 뭐 스파클링 잡는 것은 와인에도 있는 거고 맥주에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막걸리에도 그런 그 청량함을 강화시키는 술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걸 오늘 수업 시간에 보기 위해서 이 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금정산성 막걸리는 아무래도 그 금정산성 누룩에서 온 신맛을 조금 더 시트러스한 열대 과일의 맛 같은 그 신맛을 보기 위해서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신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정산성에 가가지고 유천길 대표님 여기 누룩 들고 있는 이 여기 있는 누룩 들고 있는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이분이 대표거든요. 이분이 직접 술을 걸러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표님이 술을 대표님 걸러봐. 나한테 한 잔 줘봐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맛봤거든요. 물론 반말은 하지 않았어요. 한번 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밀도가 있고 두툼하고 대단히 촌스러운데 부산 사투리 같은 촌스러운 투박함이 있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양주장 그 큰 술통 큰 데가 뭐 1000리터, 500리터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걸렀거든요. 걸러가지고 저한테 술 한 잔 주면서 제가 건배 짠 하면서 맛봤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겠고요. 맛봤더니 안 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그 투박하고 바디감 있고 알코올 도수가 8도니까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금정산성 생막걸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맛이 변하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빠지고 신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금정산성 막걸리 같은 경우는 신맛이 좀 더 과도해서 아 너무 시다 이렇게까지 가는데, 겨울이 지금은 겨울이니까 상당히 맛이 시더라도 좀 엷은 신맛이 돌 거예요. 이제 제조 날짜를 봐야 됩니다. 1월 25일에 만들어서 2월 13일까지니까 오늘이 거의 끝물에 물려왔어요. 그러면 신맛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금정산성의 어떤 그 약간의 그 매력적인 신맛들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알코올 도수 9도인 술공방입니다. 술공방에서 아마추어의 술공방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충청남도 청양에 있는 칠갑산 자락에 있는 두이 술공방에서 대단히 조금 더 수제로 핸드메이드로 소량씩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술일 속에 담으면서 술공방이라는 이름을 넣었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 9도고 조금 달고 바디감 있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있는 그런 술이어서 오늘 이 술을 선정한 것 같아요. 쌀로 만들어졌고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조금 이따 사진 찍어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 시내 마을의 향수입니다. 유리병에 담겨 있고요. 우리밀 100%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옥천입니다. 옥천이고, 정지용 시인이 추천해서 시인으로 데뷔했던 사람들이 청록파 계열의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1940년대, 3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문단에 있어서의 그 리더로서 많은 작가들을 발굴해내고, 또 문학판에서 어떤 주도적인 인물이죠. 향수는 그 옥천면, 옥천의 이원면에 있는 이원양조장에서 그 유리병에 담아서 우리 밀로 만들어진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막걸리인데 이 술은 색깔이 위가 좀 짙어요. 짙은 색깔을 보니까 우리밀하고 수입밀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밀이 색깔이 좀 더 짙어요. 수입밀이 조금 하얗더라고요. 술을 빚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우리밀은 색깔이 짙어서 이 짙은 색깔이 나는 거고, 또 빚은 지 얼마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밀이 23.18% 들어갔으니까 도구 막걸리보다는 밀이 두 배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밀도 있고 알코올 도수도 9도니까 높은 도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이라는 술인데 12도짜리 막걸리고 사각병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청명주 충청 북도 무형문화재 청명주 제주장과 막걸리 학교가 콜라보를 해서 저희들 막걸리 학교 그 사무국장님 이름이 선입니다. 한국의 선의들을 위해서 만든 술입니다. 이것은 구멍떡을 만들어서 밀루룩으로 구멍떡으로 밑술을 해가지고 덧술을 해서 만든 술인데 달콤하고요. 부드럽고요. 알코올 도수가 12도여서 찹쌀이 더 맵쌀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밀루룩을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단맛에, 그리고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단맛들, 쌀의 단맛들을 보기 위해서 이 술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술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맛보는 술들이 감미료가 다 거의 들어가 있죠.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술을 찾는 것들이 어려운데, 요즘 감미료 안 들어간 술들이 많아져서 이게 감미료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감미료가 안 들어가 있는 술들은 선이, 향수, 그리고 국도에 나이서 이 세 가지가 감미료가 안 들어가 있어서 발효 과정 속에서 재료에서 오는 단맛들을 느껴보는 것들도 오늘 수업의 시간인 거고, 또 신맛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들은 아마 이 입국을 가지고 만든 술들은 그 재료에서 오는 신맛들이 있습니다. 구연산의 신맛이랄지 여기에서 이 신맛은 유산균의 신맛이 올 거고요. 그래서 단맛, 신맛, 쓴맛,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쓴맛, 그리고 재료에서 오는 바디감, 그리고 그 발효의 후발효가 좀 더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을 가둬가지고 청량감, 이런 것들을 오늘 그 막걸리 학교 3강 수업 시간에 느껴보려고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략 이런 강의를 진행하실 거죠? 진아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 재료를 선정한 부분, 술 시료를 선정한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미리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오늘 수업 복습 자료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보라고 해서 미리 영상을 짧게 이렇게 찍어봤는데 시간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